안녕하세요, 다들.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할 거긴 한데 혹시 튠하는데 궁금한 것들 그것들을 좀 해결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튠이라는 것은 음정도 튠을 하긴 하지만 박자도 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언제나 그랬지 넌 참 대중했지. 자, 이러한 멜로디가 있다고 치고 제가 보컬을 받았어요. 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치찰음이라고 해요. 숨소리도 그렇고 치찰음들은 막따로도 상관이 없거든요. 내게만 그랬으면 했는데 이렇게 쓰면 했는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잘라도 돼요. 그리고 이제 박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짧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조절을 해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맞춰줘야 돼요. 이 파형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 페이드를 해야 틱 소리가 안 나요.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막 놓고 페이드를 하면 이상해요. 넌 참 대중했지. 이제 음악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튠한 거고 튠하는 거 박튠. 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은 딜레이 때문에 그래요. 이펙터를 걸면은 박자가 틀어지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늘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 정도의 길이가 있잖아요. 뭐 두 배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패턴을 항상 봐야 돼요. 멜로다인이나 오토튠에서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박튠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박튠을 쭉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게 지금 메인 보컬만 이렇게 튠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빙, 코러스 다 박튠을 먼저 합니다. 박튠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거, 자 이게 두 개 되게 대표적인 플러그인이에요. 어떤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냥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뿐이지. 오토튠의 장점은 사용하기 되게 간편하다는 거예요. 올려놓고 녹음하기도 하고. 빠져드는 너의 자 이게 E키거든요? E키? 그래서 E키를 두고 소프라노 여자니까 그냥 이걸로 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메이저 여기 스케일도 다 있고 들어볼까요? 빠져드는 너의 눈빛. 랩파트 같은 부분엔 이렇게 하죠. 달콤함 너와 있을 때 느끼는 이 황홀함 알고 하나 둘씩 들려와 의도적인 말투 너만 몰라보는 거예요 드레스. 이렇게 싱잉 랩 같은 경우에는 오토튠에 이러한 기능을 사용해주는 게 오히려 느낌 살리는데 더 좋죠. 멜로다인 특징 중 하나가 폴리튠이 가능해요. 이렇게 화음을 튠을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폴리, 서스틴, 뭐 폴리 디케이 뭐 이거를 해서 디텍트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이 나와요. G 마이너네요. G 메이저를 하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폴리 튠이 가능하다는 거. 내게만 그랬으면 했는데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래. 자 여기 음정 좀 많이 나갔네요. 이게 반음 밴딩이잖아요. 이거 온음으로 바꿔줘요. 이 정도 음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녹음 받을 때는. 자 이제 오토튠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토튠은 오토가 있고 그냥 이렇게 아까 간편하게 사용했던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프를 사용해서 멜로다인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이제 얘를 잡고 얘는 선을 만져줘야 돼요. 이 선을 누르르르르 이게 여기로 와야겠죠. 이 선을 잡고 하면 돼요. 봐도 이거 아니고 멜로디가 누가 자 멜로다인처럼 그냥 이 음에 안착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 그려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멜로다인처럼 튠을 하면 돼요.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누가 봐도 의도적인 말투 너만 몰라보는 거예요 드레스. 이렇게 해서 렌더를 떠요. 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트랙에 피치랑 플리치 피치 플러스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면은 피치만 조절이 가능하고 피치 플러스 타임이면 그 음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측정이 돼요. 측정을 하고요. 오토튠이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예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더블링은 이제 보통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두 번 받아서 하죠. 코러스. 난 그게 정말 좋았던 거야. All into you. 내게만 그랬으면 했는데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래. 넌 그래.
튠을 하고 나서 다 오디오로 렌더링을 해서 올려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그러면 컴퓨터가 되게 힘들어해요. 더빙은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어디서 코러스를 놓고 코러스는 뭐 양쪽으로 받아요? 아니면 코러스는 하나만 받아요? 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거 보면은 좋았던 거야, all into you.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더빙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튠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큐베이스 내에 있는 걸로 가능해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을 지켜가면서 큐베이스 내에 있는 베리 오디오로 하면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관없어요. 아, 화음 쌓는 거 팁. 팁이라면 있죠. 보통 3도 위를 이렇게 쌓잖아요. 3도 위.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위로 쌓고 그것의 옥타브 아래를 쌓아요. 내가 있는데 왜 거기에 이제 부족한 거 그 위에 3도를 하든 혹은 녹음한 거에 옥타브 위를 녹음을 하든 근데 지금 이건 사비라 좀 많이 높고 아니면 옥타브 아래를 녹음을 하든 내가 있는데 왜 얘는 옥타브 위도 받았어요. 메인 가운데로. 여기에 화음. 하고. 그렇게 내 맘 시험하지 마. 왜 SM 노래들 들어보면 약간 유영진 님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노래들 있잖아요. 여자 노랜데. 모른 척하지 좀 마. 다 알고 다 알잖아. 그렇게 내 맘 멜로디에 맞춰서 쌓는 화음도 있지만 이게 아닌 화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비껴나가는 그리고 패드도 있고 뭐 후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멜로디에 화음을 잘 안 쌓아요. 처음 막 이제 가수랑 이제 녹음을 하는데 아 이거 1시간 3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막 가수 친구가 막 노래를 너무 못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다 경험해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요. 자,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영상 보고 오늘 배웠던 걸 토대로 많이 해보시면 돼요. 네, 아마 도움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냥 플러그인 걸고 쫙 내두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번만 보더라도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예요.